네, 오즈라퍼 DJ 오디 양세윤입니다. 오늘 시간은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관리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리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줄여서 주환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이현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주환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 이현우입니다. 주환 사업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입니다. 아, 저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 노후화된 주거환경 자체를 모두 다 밀어내고 바꾸어버리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인데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밑바탕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함께 주민들이 살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알아내고 찾아내어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선순환적인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운영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후보지로 선정된 후 토지 등 소유자의 50% 동의서를 확보하여 대상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구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주민 워크숍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비계획 수립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는 주환사업 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공공부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죠. 운영 절차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는 건가요? 주로 도로 정비와 같은 가로 환경 개선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등의 기반 시설 확충을 하게 되고요.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는 가꿈 주택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개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주민 공동체 활동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며 사업 단계적으로 적합한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가 자립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구역 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주민이 계획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주민 공동체 운영회에서 서울시의 무상 사용 승인을 통해 시설 운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주민 공동체 운영회란 자립 운영의 기반을 갖춘 구역 내 살고 있는 주민의 10% 이상 동의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주민조직입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좋고 유익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 이 주환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환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주민주도형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인지 사업 대상지마다 각각 다른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도 마을 주민의 의견을 오롯이 반영해서 제각기 다르게 건립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86개의 관리형 주거 환경 개선 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리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양세윤, 전문가 이현우였습니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리형 주거 환경 개선. 네, 오지랖. 네. 사업입니다. 컷이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도난도다. 여기, 잠깐. 개선. 또는 소공원 쉼터 설치. 이거 다시 할게요.
가로환경 개선